하기 때문에 이렇게 귀염이 늑대로 구현한 것 같아요. 더욱 놀라운 건 덫을 만들지 않고 잡았다는 거죠. 죽이고 싶다. 이 녀석을 얻기 위해 너무나도 피를 많이 흘렸어요. 왜 이래? 미안해 나한테? 그래도 귀염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은 제가 일단 이름을 간식으로 짓고 나중에 필요하면 간식으로 먹도록 하죠. 시청자분들이 간식으로 이름을 지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간식으로 부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늑대들은 도망간 것 같네요. 자, 체력발을 늘리겠습니다. 체력발 5칸이 됐어요. 총 6칸까지 가능하다는데 뭐를 늘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늑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매머드를 잡으러 갈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매머드가 되는 거죠. 파크라이 프라이멀의 추가 DLC 스페셜 에디션 전설의 매머드 시리즈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파수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아프리카는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스탯을 좀 한번 볼까? 여기선 볼 수가 없는 건가? 고를 수가 없어서? 이따 봐야겠네? 아니다. 힘 4, 속도 3, 자맹 4. 핏빛 송곳니가 굉장히 힘이 강하네요. 큰 흉토 고문 역시 힘이 가장 세고, 근데 체력적으로 봤을 때는 검치호랑이보다는 흉토곰이 나은 것 같아. 덩치에 따라서 어떻게 판정을 받는지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검치호랑이는 자주 쓰겠지만 저의 주된 애완펫은 후식이가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네? 이건 뭐 저건 뭐지? 아 여기구나. 자 이게 매머드 추가 DLC 팩인데 가자. 또 이상한 핏국을 준비해놨네. 미히 파피탈 다프 과이 발발 투사 파슈마스. 티샤유 사과 타카 마 아이스 파피타 나타 살와이 마감.
계속해서 죽어가는 사람 소리가 들리네요. 난이도는 현재 보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고 난이도 하시는 분 좀 봤는데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2회차로는 최고 난이도 해볼 생각이야. 왜냐면 재미라 보기에는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저도 최고 난이도를 많이 해봤던 BJ인데 이번 작은 두 번째 2회차 때나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매머드 살인마를 찾으십시오. 이렇게 제가 매머드가 됐네요. 매머드에 올라탄 건지 아니면 매머드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 사람 공격 버튼도 매머드가 되어있는 거 보니까 완벽한 매머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매머드는 사실 물을 무서워하지 않죠. 근처에 매머드 시체들이 많네요. 뭐 나중에 뭐 강이 나온다면 매머드가 강 안에도 지나... 뭐야, 아니 시작, 감히 내 방송에 동물의 왕국을 방해하다니, 이런 나쁜 자식. 어디서 이... 엄청난 공격이죠. 자, 코뿔소 영웅과 싸우라네요. 자, 이게 전설의 매머드. 자, 이걸 밟게 되면 이 얼음 조각이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매머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수륙 양용일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게임이 완벽한 게임이라면, 그냥 지나가네. 자, 주변의 잡몹들을 소환했습니다. 바로 응징하죠. 와, 타격감이 굉장히 좋네요. 뭐야, 아 역시 매머드 이렇게 헤엄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코뿔소들은 물속으로 들어오기면 죽게 되죠. 헤엄을 칠 수가 없네요, 코뿔소들이. 자, 그렇다면 최대한 밖에서 싸우고 피가 없을 때 안으로 들어와야겠어. 일단 이놈 제거. 어딜! 저놈도 상당히 겁이 많은 놈이야. 동글동글 돌기만 하고 말이야. 매머드의 습성을 잘 살려서 게임을 만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매머드를 연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매머드도 근데 약점이 하나 있죠. 지금 하나 우려가 되는 게 이게 온천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물이 떨어질 때 수증기가 증발하는 것 같은데 이거 온도차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매머드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조금 뜨거운 물이 온천수가 나온다면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너 왜 안 내려와? 너는 왜 똘마니만 시켜? 왜? 내려갑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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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버려. 와, 내가 공격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공격을 하네. 어어어. 됐어.
와, 원펀맨이야. 정말 강합니다. 코로 이렇게 들이받게 되면 다 한 방이에요. 어! 둔탁한 놈. 저건 이건 네머드한테 제가 좀 미안하네. 하지만 이 네머드 조작이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과연 전설의 네머드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네머드. 다 죽여버려. 체력 왜 이래? 체력 왜 이래? 굉장히 지금 약해져 있어요. 어디씨! 이래서 가장 처음이 잘 되듯 깨야 된다는 거죠.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물의 세계 갑니다. 이것도 완벽하게 빙의하도록 하죠. 제가 매머드가 됐다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장난삼아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어요. 다 덤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자, 다시 올라가. 어디? 됐어. 한 마리 제거. 가자! 피해야 돼, 피해야 돼. 비가 없어요. 야, 이 자식들 만만치 않은데? 자, 이럴 때는 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물로 들어가게 되면 오질 못하죠, 놈들이. 자, 만약에 여기서 물로 떨어져준다면 정말 땡큐인데. 아니, 그래, 그 위치야.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그렇지, 하나 밀어넣었어. 하나 밀어넣었어. 납치 게임도 아니고. 그렇지. 하나 더. 좋았어. 이 자식들은 수륙 양용이 아니기 때문에 물로 집어넣으면 무조건 죽습니다. 들어와봐. 어? 엄마 없지. 들어와봐. 화났어요, 제 드립에. 이럴 때 물로 다시 한번 집어넣어버리면 모두 다 제거할 수 있어. 완벽해. 다시 물로 가. 다시 물로 가. 나쁜 자식들. 감히 내가 나올 때 다시 소환을 해? 그렇지. 들어가 이 자식들. 들어가. 좋았어. 체력 회복. 자, 그리고 저는 패드립을 사람한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동물들은 진짜 부모를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이죠. 됐어, 다 죽였어. 더 나오진 않겠... 뭐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3대1인데 뭐가 야비해. 3대1인데 코뿔소가. 코성님이 얼마나 무서운 성님인데. 파크라이4에서 제가 코성님으로 에디트 모드에서 사람이랑 20대1로 싸워서 이긴 영상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샷건도 배치하고 사람도 배치했는데 포성님 다 이겨. 다크라이에서는 코뿔 쏘는 수류탄 맞고도 안 죽어요. 한 방에. 안 해보셨으면 가만히 있어. 이런 덩치 자식들이 세 명이나 나온다고. 더 늘어났나? 네 명으로? 이런 야비한 자식. 됐어. 됐어. 두 마리야. 시원하게 죽이기 힘들다. 너무 세다. 됐어. 한 마리 남았어. 어! 안 돼! 차 돌려! 어! 좋았어. 자, 저기서 뭔가 계속 떨어뜨리네. 자, 코뿔소 영혼을 추적하십시오. 이게 뭔가 막힌 게 아니야. 원래 이런 거구만. 실제로 물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어우, 어마어마한데? 일단 물로 들어가. 뭔지 모를 땐 물로 들어가. 어? 자, 온천수가 나오는 곳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런 데 가면 매머드는 힘을 못 쓰고 체력이 깎이기 때문에. 뭐야, 물이 깊지가 않아. 자, 이걸 응용하죠. 한 명 정도는 밟을 것 같은데. 오우, 자동차 사고 나는 건가 뭔가 이게. 자, 이제 피가 없기 때문에 자 머리 씁시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분명히 여기서 됐어. 네 마리 남았구나. 얘네들도 이거에 데미지 받을 텐데. 그렇지. 어, 한 마리 누웠어. 데미지 받아.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자, 두 마리. 세 마리. 그렇지. 한 마리 남았어.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이런. 전설의 매머드가 되긴 너무 쉽지 않아 보이는군. 됐어. 어딜 엉덩이를 보이고 있어. 이씨. 옆구리 싸. 이씨. 이러다 코뿔소 부위를 다 배우겠어요. 동물원에 가서도 코뿔소를 안 보고 올 정도로 지겹게 보고 있어. 내가 코뿔소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주 지겹게 보고 있고. 다 죽였어. 뭐야. 아무래도 이 프로젝트를 기임도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과연 매머드는 몇 마리까지 상대하다 죽을 것인가. 그걸 알아낼 수 있는 실험실이 아닌가. 그렇지. 어, 기멋지. 동물은 엉덩이를 보일 때 가장 코를 박아버리고 싶죠. 자, 이제 몇 마리 안 남았어요. 아마 마지막에서 세이브가 될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이렇게까지 어렵냐?
죽어! 자, 다시 가자! 한 마리 제거! 자, 뒤에 붙었어요. 여기서 정면 충돌! 자, 이 매머드는 부모가 없나? 아, 이렇게 작은 어? 성인의 매머드도 아닌데 말이야. 엄마 아빠가 지켜주질 않아. 어디야? 아, 저기구만. 야! 됐어요. 집합 신호? 지금은 집합이 없어. 제가 볼 때는 이게 매머드의 우두머리가 되는 놈을 조종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걸 깨면 새로운 미션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점점 이 매머드가 성장하는 그런 미션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1타 2피? 됐어요. 점점 이제 매머드 컨트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것 같아요. 변환 컨트롤은 아니죠. 왜냐면 정면으로 곡불소보다 먼저 때려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정면으로는 곡불소 무적이거든요. 뭐야? 됐어. 곡불소에 영혼이 나왔습니다. 이 곡불소보다 먼저 때려야 돼. 체력이 많이 없구나, 짜식. 어디? 죽였어요. 이 녀석이 죽었어요. 일단은 1차 미션은 끝낸 것 같네. 짐승의 결투 완료. 일단 매머드게 정말 세긴 셉니다. 거의 코 한방에 정면 승부로 코뿔소를 1대6? 그 정도까지도 이겼으니까. 다음은 이제 좀 성인 코끼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성인 매머드가. 조금 이제 벽화가 성장한 건가? 그러게, 미션이 쉽지가 않아. 다시 한번 빙의! 감정에 빠진 성체 매머드. 그쵸,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이제는 성체가 됐네요. 감정이 빠졌다는데 아직은 집합 신호는 없어요. 집합 신호는 이거네요. 집합! 집합! 집합!